많이 들었죠? 네, 저 창고 옆에 단풍나무도 들고 벚나무도 들고 단풍이 들었네요. 이번 태풍에 잘 견뎌준 소나무고요. 네, 하여튼 뭐 들었습니다. 닝닝 때 쓰러진 나무 잔해가 이렇게 있네요. 오늘은 부서진 계단을 대못 중에 제일 큰 거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. 그 다음에 조금 그보다 작은 대못 이제 한 건 이건 한 개에 100원 10개니까 1000원 요거는 하여튼 두 개 1000원입니다 네, 그리고 작은 장돌이 요거 4000원 그렇게 해서 일단 6,000원을 드렸고요. 어제 임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예식장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시간 때문에 이렇게 해놨더니 좀 다니기가 불편하시다고 해서 오늘 또 급히 이제 정식 잘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이거 집칠 때 만들었던 여기 되었던 것들이 다 떨어졌어요.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요. 이렇게 떨어진 지 오래됐다는 얘기지. 이렇게 계단나무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.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런 나사 피스인데요. 이것이 이제 세 개 있었는데 하나 떨어졌고 두 개가 지탱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터지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박혀 있던 거죠. 터지면서 여기 밑에 받치고 있던 것들은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여기 오신 택배기사님이 발로 밟으면서 떨어졌던 건데 그분이 안 다쳐서 다행이긴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제 다른 집에 있는 거 나무를 대고 한번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 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었던 것이 다 이제 떨어진 상태라 네, 거기 다시 이렇게 부목을 대고 기존에 있는 나무는 아직 못 쓸만하기 때문에 교체는 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해서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필수 장갑 끼고 일반적인 장갑 용서로 기존 있는데 좀 대못질을 하겠습니다. 깊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큰 대못은 안 쓰고 중간 대못으로 해보겠습니다. 이게 망치질이라 소리가 엄청 커요. 이제 보강하고 여기
2개 정도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. 맞춰서 소리가 좀 나왔으므로 잘라내야 되겠어요.
부분 거꾸로 조립하는 거. 맞아, 불 같이 가는 걸로. 해볼게, 해볼게, 해볼게. 큰 걸로 이거 넣어주겠습니다. 하나 짰었고 약간 쿠션이 있는데 지나십니다. 끝. 저 위에는 조립자면서 표시하는 거고 끝. 이제 뭐 10개 중에 2개 남고 나머지 망치는 중에 만큼 남고 망치는 남고 투자 대비 간단하게 꽂혔습니다.